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17번째 이야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은 1643년 1월 4일 영국 링컨셔의 작은 마을 울즈소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유복자였습니다. 조선아로 태어난 뉴턴은 어릴 때부터 매우 몸이 허약했고 어머니는 3살 때 그를 외가에 맡기고 재혼했습니다. 이렇듯 불운한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뉴턴은 말수가 적고 고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뉴턴이 5살 되던 해에 외할머니는 공립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때 뉴턴은 신동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아이로 성적은 좋았지만 침울했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재료를 사서 모형을 만드는 데 보냈습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작은 목구멍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의 어머니는 뉴턴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농부가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다행히 뉴턴의 과학적 재능을 일찍이 간파한 외삼촌이 어머니를 만류하며 설득했습니다.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661년에 뉴턴은 외삼촌의 설득 덕분에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17세기 말엽에 케임브리지 대학은 철학 위주에서 자연과학 연구로 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뉴턴은 이곳에서 그토록 열망했던 수학과 기하학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의 운명을 바꿔줄 스승인 아이작 베로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뉴턴보다 12살이 많은 베로 교수는 수학과 광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한눈에 뉴턴의 천재성을 간파했습니다. 베로 교수가 뉴턴의 학업과 진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뉴턴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166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뉴턴은 1667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669년에는 26세 젊은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야기. 1666년 흑사병이 영국 전역을 휩쓸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뉴턴도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뜰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던 뉴턴은 문득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위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똑바로 아래로 떨어지는지 원인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물체를 지면으로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 여긴 뉴턴은 이를 토대로 연구한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과 뉴턴의 운동 법칙은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686년에 뉴턴은 인류과학사의 한 획을 가르는 중요한 책을 출간했는데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였습니다. 이 책은 뉴턴이 발명한 미적분 이론을 이용해 질량, 운동력, 관성 등 기본적인 역학 개념과 운동 법칙을 종합적으로 누술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역학 방면 외에도 뉴턴은 광학, 수학 미적분 분야에서도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태양의 백색광을 스펙트럼으로 분해한 실험을 통해 태양광이 여러 색의 혼합이며 각 색은 프리즘을 통과할 때 독자적으로 굴절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 현대 분광학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거둔 뒤 뉴턴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1689년 의회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됐고 1703년에는 왕립학회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1705년에는 과학자로는 최초로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뉴턴은 그가 좋아하던 과학에서 점차 멀어지는 대신 영국 상류 사회의 명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727년 아이작 뉴턴이 숨을 거두자 영국인은 국장으로 엄숙히 장례식을 치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뉴턴의 장례식을 참관한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찬사.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사람들이 참배한 것은 국왕의 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를 빛낸 거장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국가가 바친 기념비였다. 뉴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 말.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로 비치는지는 잘 모른다. 그저 나에게는 나 자신이 해변에서 노는 꼬마 아이 같을 뿐이다. 내가 좀 더 매끈한 조약돌이나 좀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에도 위대한 진리의 바다는 내 앞에서 끝없는 미지의 존재로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잠깐,
평생 독신이었던 뉴턴. 뉴턴은 과학 연구에서 항상 엄숙하고 신중하며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그는 훌륭한 과학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덤벙거리고 실수투성이어서 여러 가지 일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한 번은 배가 고픈 뉴턴이 책을 읽으면서 냄비에 달걀을 넣고 삶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삶은 달걀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자 냄비 안에는 달걀은 몬데간되었고 그 위에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뮤턴은 대학 교수에다 기사 자기까지 있었기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지만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뮤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갈릴레이 등의 연구 결과를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또한 뉴턴은 주식 투자를 해서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천체의 움직임은 알겠어도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명언을 남깁니다. 두 명언 모두 뉴턴이 얼마나 솔직한 자기 탐구가인지를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이야기 다운인가 10번지로 이어집니다.